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네. 오디오의 신작 UAFX 텔레트로닉스 LA2A 스튜디오 컴프레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오디오 UAFX 텔레트로닉스 LA2A 스튜디오 컴프레서는 전설적인 옵티컬 진공관 컴프레서, 트루 버퍼 바이패스, 기본 빠른 어택 스위치를 모두 포함하는 기타 네. 이펙트 배달입니다. 전설적인 오리지널 옵티컬 진공관 리미터의 사운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음색으로 구현하여 영감을 주는 통과 클래식한 느낌을 컴팩트한 스톰프 박스에 담아 제공한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는 정말 많은 UAFX의 이 이펙터들을 만나봤고요. 묶어서 먼저 출시하고 따로따로 나눠서 이 이펙터로도 출시하고 네네. 혹은 따로따로 나오다가 기능을 묶어서 또 출시하기도 하고 네네. 이 약간 이 연주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왜 혼란스럽냐면 이게 한 제품은 정말 괜찮고 한 제품은 정말 후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이 UAFX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매번 이펙터를 내놓을 때마다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좀 이 유저 입장에서는 네. 약간 짜증도 납니다. 뭐가 좀 하나 미끄덩을 네, 해야 네. 그래도 내가 산 게 잘 샀구나 이러겠는데 내가 샀는데 다음 게 더 좋고 다음 것도 좋고 그러니까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다음 것도 좋고 맞아요. 다음 것도 좋고 하니까 아마 지금 UAFX 페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있습니다.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서도 UAFX 페달을 다 모으는 연주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하는 UAFX의 이 저력을 이 텔레트로닉스에서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압축 정도를 조정합니다. 게인 압축된 신호의 출력 레벨을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압축된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컴프 리미트 압축 특성을 설정합니다. 풋스위치 이펙트가 활성화가 되면 LED가 켜지고요. 녹색은 컴프가 신호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노란색은 컴프레서가 신호에 적당히 반응하고 있는 상황. 빨간색은 컴프레서가 신호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바이패스 모드, 페달 윗면에 위치한 스위치를 사용해 버퍼 트루바이패스를 선택합니다. 릴리즈, 슬라이드 스위치를 사용해 스톡 또는 패스트 릴리즈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트루바이패스로 저희가 맞춰놨고요. 네. 릴리즈는 네. 기타니까 패스트로 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사운드를 변경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그리고 컴프레서는 여러분 뭐 톤이 물론 저희가 뭐 들어보긴 할 건데 뭐 사실 냉정해서 들어볼 수 있는 소리 가짓수가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톤도 해보고요. 앰프 네. 바꿔가면서 해보는 네.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 리프를 계속 똑같이 칠 테니까 네? 현 PD님이 게인을 네? 좀 조절해 주실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 믹스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게인은 아까 좀 좋았던 요 정도로 네, 해보고요. 좋습니다. 똑같이 쳐볼게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좋아서 네. 자, 코러스 페달이랑 공간계
자, 여기서 네. 마샬 앰프로 가볼게요. 마샬 앰프를 이 이펙트에 맞게끔 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명하다. 그렇습니다. 어, 청아하다. 이런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운드였고 이 팬더에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보다 마샬에 연결해서 들었던 사운드가 좀 더 인상이 깊네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왜냐하면 이 소리가 우리가 좋아했었던 락 앨범이나 팝 앨범은 참 그쵸, 많이 그쵸, 들었던 그쵸. 톤이고 어. 하이가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저는 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또 깁슨 타령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이제 2단에다가 두고 네. 어. 그 이 쫀득한 그 클린 톤을 또 내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 험버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리뷰가 별로 재미가 없다. 네. 왜 재미가 없냐. 어차피 겁나 좋을 거니까. 어차피 겁나 좋고 지금도 들으셨지만 여러분들 노브가 뭐 저희가 복잡하게 세팅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복잡할 것도 없죠. 심지어 복잡할 것도 없는데 그냥 대충 꽂아갖고 대충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난다.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앰프의 대수 아니면 혹은 이 이펙터랑 조합할 수 있는 이펙터의 대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그 조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지 이 컴프레서의 역할을 이 친구가 뭘 못해낼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튜디오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LA2A 그죠. 이 사운드를 스테이지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원초 씨 먼저 UAFX 텔레트로닉스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UAFX가 뭐 UAFX 했지 뭐. 이렇게 드릴게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리뷰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유튜브 다른 영상 링크도 많이 참고하셨을 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어차피 이 정도의 느낌 항상 어떤 포맷이 있을 때 과장하지도 뭐 더하지도 네. 않고 그냥 진짜 그 세팅 그대로 받아서 들려드리는 거니까 약간 날것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참고하시고 그쵸. 저희 채널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으신 대로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 고민될 땐 텔레트로닉스. 뭐 이거는 고민이 많이 된다. 컴프 난 잘 몰라. 아니면은 어떻게 쓰는가? 너무 어려워. 나 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컴프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신다면 이쪽으로 바로 오셔도 후회는 절대 없다. 그죠?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표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UAFX의 텔레트로닉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9, 9.6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네. UAFX의 새로운 페달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